그리고 이 가슴 가운데에 큰 점이나 털이 두 가닥에서 한 8가닥 정도 나와 있으면 아주 큰 복록이 따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크게 대박날 수 있고, 공직에 임하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나는 대박나는 관상에 포함이 될까? 신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깨라든지 아니면 허리, 배, 이런 부분이 관상학적으로는 어떤 것이 길하다고 보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의 체상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굴은 면상이라 하고 신체는 체상이라 하며 모든 것을 보는 것을 관상이라 하는데 오늘은 그냥 통틀어서 관상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대박나는 관상을 보시려면 첫 번째로 어깨를 보셔야 되는데 어깨라 하면 많이 분류가 될수 있겠죠? 좁은 어깨와 넓은 어깨를 볼수 있겠고, 솟아있는 어깨가 되고, 아니면 처진 어깨가 되겠고, 어깨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통통한 사람이 있고, 얇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등이 두텁느냐, 아니면 말랐느냐에 따라서도 이 관상은 길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깨와 등은 산처럼 높은 것을 최고로 길하게 본다 할수 있습니다. 등이 산처럼 솟아있단 말은, 여러분, 정말 마르신 분들의 등을 보시면 어깨 등쪽 부분이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가 너무 말라서 도랑이 생긴 것처럼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볼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약간 관상적으로 안 좋게 보거든요. 자골 어깨는 올라와 있는 것이 좋고 등도 도톰한 것이 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깨와 이 등이 많이 얇고 뼈가 심하게 돌출돼 보이면, 그리고 등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가난을 불러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사 막힘이 많은 그런 관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등과 어깨는 평평하고 두껍고 볼록 나온 것이 아주 많은 복록을 누릴 수 있고 일생 기복이 많이 없고 크게 대상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턱걸이를 하거나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좋은 체형을 갖출수록 운이 아주 올라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는 관상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보셔야 되는데, 허리는 잘록한 허리가 있고 또한 두텁고 강한 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극단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잘록한 허리라고 하면 허리가 거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두텁다고 하면 약간 일자처럼 생긴 이런 허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록한 S라인은 흉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적당히 통짜로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허리가 아주 복을 받는 크게 대박나는 허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극단적인 왕자가 심하게 있거나 극단적으로 너무 말랐거나 혹은 심하게 배가 나와서 살이 찐것 말고 적당하게, 원만하게, 원통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 가장 길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가장 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가슴 부분은 남녀 불문하고 적당히 넓고 적당히 큰 가슴을 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거나 아니면 움푹 들어간 그런 분들은 운세라든지 건강에 기복이 심하다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사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가운데에 큰 점이나 털이 두 가닥에서 한 8가닥 정도 나와 있으면 아주 큰 복록이 따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크게 대박날 수 있고, 공직에 임하는 사람도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길한 점과 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깨와 허리는 약간 크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슴도 그렇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라든지 자세 교정을 통해서 운을 올리시는데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배와 배꼽이 되겠는데, 이 배는 완만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좋다 할수 있겠습니다. 뱃살은 인덕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있는 것이 아닌 적당한 배는 아주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배꼽은 튀어나온 참외 배꼽보다는 약간 깊고 넓게 들어가고 원만한 타원형을 이룰수록 아주 길한 관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삶이 조금 힘들다 하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을 올리고 싶으시면 속는 셈 치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교정 그런 것에 힘을 써보시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상으로 보는 관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